안녕하세요. 고생기타의 고쌤입니다. 이번에 준비한 강의는 폴킴의 있잖아입니다. 달달한 가사와 폴킴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잘 매칭이 되어서 참 매력적인 곡으로 완성이 되었는데요. 연애 플레이리스트 2 OST로 삽입되었던 곡입니다. 자,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코드 보시겠습니다. 이 노래의 코드는 D키와 B키 진행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코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카포를 끼고 연주한다 할지라도 하이코드 진행들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바렛 코드를 연습하신다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한번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D키와 B키에 각각에 나오는 코드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D코드입니다. 빨간색 칠해져 있는 포인트는 베이스입니다. 다음은 D/A. D에서 6번 줄을 뮤트해 주시고 5번 줄을 베이스로 살려주시면 돼요. 다음은 D/F#. 네, 6번 줄의 E프렛이 베이스입니다. 다음으로 D add 9. 다음으로 A. 다음으로 A코드. 여기서는 4번 줄의 7프렛이 베이스가 됩니다. 6번, 5번은 뮤트예요. 다음으로 A/C#. 어려우신 분들은 A코드로 잡으셔도 됩니다. 다음으로 A/G. 참고로 말씀드리면 A/C#과 A/G는 어려우신 분들은 A코드로 잡으셔도 노래 진행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. 다음으로 A7. 다음으로 A7 sus4. 다음으로 A major 7. 다음으로 G코드. G코드 폼이 하나 더 나옵니다. 다음으로 G/B. 다음으로 G major 7. 다음으로 G diminished. 중요한 포인트는 5번, 4번, 1번 줄이 뮤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. 다음으로 G#-7. 바레코드예요. 다음으로 G#-7 flat 5. 4번 줄과 1번 줄은 뮤트입니다. 다음으로 C#.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. 다음으로 C#-7. 다음으로 C#7. 다음으로 F#. 다음으로 F#7. 다음으로 F#-. 다음으로 F#-7. 다음으로 F#sus4.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. 다음으로 F#7 sus4. 다음으로 B코드. 다음으로 B7. 다음으로 B마이너. 다음으로 E코드. 다음으로 E마이너 7. 다음으로 E7. 다음으로 C major 7입니다. 다음으로 C major 9. 다음으로 F-7 flat 5. 다음으로 A#7. 6프렛입니다. 다음으로 D#-7. 마찬가지로 6프렛이에요. 다음으로 B-7. 다음으로 B add 9. 예, 코드 잘 보셨죠? 코드 개수가 너무 많고 하이코드도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. 코드 잘 보시고 하나하나 차분히 본인 걸로 만드시길 권해드릴게요. 노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 진행 잘 보시고 송폼대로 진행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인트로 5마디입니다. 진행은 1E&2E&N 이런 진행으로 진행이 되어져요. 4분음표 1개와 그리고 8분음표 1개 진행인데요. 잘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.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. 3, 4. And a 2E 3 and a 4E and a 1E and a 2E 3 and a 4E and a 1E and a 2E 3 and a 4E and a 1E and a 2E 3 and a 4E and a 1 A 셈 바뀌고
다음 진행은 A파트 8마디 진행이네요. 방금 전에 사용하였던 리듬이 계속해서 노래의 앞에 부분에서 빌드업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. 천천히 갈게요. 3, 4 2E, 3E, and a 4E, and a 1E, and a 2E, 3E, and a 4E, and a 1E, and a 2E, and 여기 코드 좀 어려워요. G샵 마이너스 플랫 5에서 C샵 7. 그 다음에 요 진행의 8분음표 4개 딴딴딴딴 진행인데요. F샵 마이너 G A B 마이너가 연달아 나옵니다. 연결하면 C and a 4E and a 그 다음 C 메이저 7 2 3 4 A 7 서스퍼에서 1 and a 2E 3 and a 4E 다음 진행은 B파트 진행입니다. 리듬은 계속해서 나오다가 방금 전에 연주했던 그 섹션 부분도 한 번 더 연주가 되어지네요. 그리고 4분음표 진행이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.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. 3, 4 1E and a 2E 3E and a 4E and a 1E and a 2E and 3E and a 4E and a 2E and 3E and a 4E 한 번 더 진행이 나오죠. G A, B 마이너스 3 and a 4E and a 4분음표 C 메이저 9 2, 3, 4 A 7 A 슬래시 G 다음 진행은 C파트 진행이네요. C파트 진행은 뒷부분에 두 마디 약간 인터로드 비슷한 간주 부분도 나와서 그것까지 C파트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10마디 진행이네요. 진행은 1 and 2 and 3 and 4 and 하는 이 폴리 리듬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. 폴리 리듬이 나왔을 때는 한 마디의 코드가 두 개 나오는 경우에는 앞에 박자 2 and 박자 있죠. 1 and 2 and 여기에 강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코드도 반 박자 앞으로 당겨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. 3, 4 좋지가 않아 지금 너 이 부분이죠? F샵 마이너 7에서 B7 그 다음 진행이 8프렛으로 가서 B샵 마이너 7 B샵 마이너 7 F샵 서스포 3 and a 4E and a 1E and a 2E 3 and a 4E and a 그 다음에 네 요런 진행인데 요 부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8분음표 4개로 이렇게 스트로크 치셔도 됩니다. C파트부터 B로 키가 바뀌기 때문에 코드 진행이 조금 어려워졌어요. 차분히 연습해 보시고 부를걸로 만드세요. 다음 진행은 A파트가 한 번 더 나옵니다. 앞에 부분과 똑같은데요. 진행이 4분음표 진행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행 갑니다. 3, 4 2, 3, 4 A/C 샵 3, 4 G/P 4분음표가 좀 나오죠? D 그 다음에 반박스 땡기는 거예요. G샵 마이너스 7 땡기고 또 섹션 나오죠. 8분음표 4개 G A B 마이너스 3 and a 4 E and a C 메이저 5분음표 2 3 A7 서스포 1 and a 2 E and 네 다음 진행은 도돌이표 B파트 그리고 C파트 진행을 한 이후에 D파트 브릿지 부분이 나옵니다. 이 브릿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코드는 G샵 마이너스 7 플랫 5부터 출발을 하는데요. 8분음표 8개 노멀하게 보내주는 스트레이트로 보내주는 이 리듬이 나오게 됩니다. D 파트 진행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3, 4 3, 4 G샵 마이너 가죠. 3, 4 A 메이저 7 3, 4 G샵 7에서 F샵, G샵 1, 2, 3, 4 G샵 마이너 7에서 G 메이저 7 그 다음에 C 메이저 7 2, 3, 4 1, 2, 3, 4 1,
마지막 C 파트가 두 번 반복이 되어지는데요. 처음에는 8분음표 8개로 스트레이트로 보내주는 리듬이고요. 그 다음에 폴리듬이 사용이 되어집니다. 첫 번째는 8분음표 8개 그냥 스트레이트, 두 번째는 폴리리듬. C 파트 두 번, 8마디씩 총 16마디네요. 연결해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3, 4, 3, 4, 2, 3, 4, G 샵 마이너 7, 3, 4, 1, and 2, and 3, and 4. 그 다음에 F 샵, F 마이너 7, 플랫 5. 정박이에요. D샵 마이너 7, G샵 마이너 7, C샵 마이너 7, 3, 4, 1, 4, and 아, 이번엔 폴리 리듬이죠. 7 플랫 5 정박이에요. 4 and a 4 and a 마지막 아웃트로 진행 가겠습니다. 1 2 and 요 진행이죠. 계속해서 진행은 똑같습니다. 갑니다. 3 4 2 3, 4, 2에서 B, 한 번 더, 2에서 B, C샵, F샵 7, 그 다음 B, add 9. 네, 여기까지 폴킴의 있잖아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. 코드 진행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요, 카포를 사용해서 코드를 바꿔주면은 뒤쪽에 키가 바뀔 때 더 난해한 코드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용되어져 있는 코드들을 한번 내 걸로 이 기회에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난이도가 좀 있지만 충분히 연습하시면 자기 걸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.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. 강의 신청곡 있으시면 댓글로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공쌤 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. 지금 하나도